상어 올리 베베 띵 내 사이렌이 없어졌어.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삐뽀 삐뽀 환자를 싣지. 앵앵 불을 끌어가.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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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 사이렌 아냐. 어디 갔지? 그래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쓱싹 쓱싹 청소를 하지. 조심 조심 공사 중이야.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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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 사이렌 아냐.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강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 반짝 사이렌. 삐뽀 삐뽀 환자를 싣지. 앵앵 불을 끌어가. 쓱싹 쓱싹 청소를 하지. 조심 조심 공사 중이야.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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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 사이렌 아냐. 어 저게 뭐지? 요이 요이 위험할 땐 요이 요이 언제나 나타나. 오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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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이렌 맞아. 찾았다.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재판다. 삐뽀 삐뽀 용감한 경찰장. 요이 요이 호 요이 요이 해 요이 요이 호 호 요이 요이 해. 나만 빼놓고 공연을 하다니 가만둘 수 없지. 오늘 공연은 절대 못 알게 만들어주마. 드디어 공연 날이다. 마지막 연습을 해볼까? 오예! 신난다! 오! 오! 다섯 상어 가족 무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날아갔어요. 엄마 아빠 슈, 누나 형아 슈, 아기 상어도 슝슝슝. 사라진 록스타 상어 가족. 큰일이다. 곧 공연이 시작하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을 찾아줄 거지. 나를 도와주면 멋진 록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초대해줄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 저기 깃털 장식이 보여. 저 깃털 장식은 매 공연마다 엄마가 머리에 쓰는 거야. 엄마가 분명해. 엄마가 분명해.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였잖아? 응, 앵무새야.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어? 어, 어디가? 나 혼자 찾아야겠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어? 아, 찾았다! 엄마! 엄마! 가족들이 모두 날아가 버려서 정말 놀랐어요. 올리, 엄마도 정말 놀랐단다. 어디 다친 곳은 없지? 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이쪽에서 분명 아빠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기타 소리 멋지다. 이 기타는 또 다른 소리가 나네? 이번엔 같이 쳐볼까? 우와! 두 개 같이 치니까 더 멋진 소리가 나와! 우와! 어? 이 기타는 소리가 안 나네?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간지러워라! 어?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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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지러워. 찾았다! 아, 아직도 간지러운 것 같네. 아빠가 기타와 함께 걸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꼬라꼬리 형아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방귀 냄새. 문이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열어봐야 하지? 어떤 꼬리가 형아 상어의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자. 누구야? 미안. 너무 급해서 노크하는 걸 깜빡했어. 대왕고래야, 혹시 형아상어를 못 봤니? 글쎄, 옆칸 친구에게 물어볼래? 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만... 보라색 꼬리네? 형아상어가 분명해. 똑똑. 혹시 거기 형아상어 있나요? 어? 아기 상어? 뭐야, 윌리엄이잖아. 꼬리가 보라색이라 형아 상어인 줄 알았어. 상어 코스튬 멋진데? 공연 즐기려고 멋있게 입고 왔지. 그나저나 아기 상어야, 빨리 공연 준비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 맞다. 형아 상어가 사라져버려서 찾으러 왔어. 혹시 형아 상어 봤니? 그렇구나.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길 가볼래? 응, 그래야겠다. 윌리엄, 이따 만나. 이번에는 형아상어가 분명해. 형아, 찾았다! 올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아상어 뚜루루뚜루 형아상어. 누나! 누나! 어디 있어? 이렇게 넓은 곳에서 누나를 어떻게 찾지?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도와줘. 누나 상어 어디 있나? 연보라 꼬리 누나 상어. 누나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연보라색이 보여. 누나가 분명해.
아, 지치었구나. 올리, 여기서 뭐해? 오늘 공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누나 상어가 사라져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 누나 상어가 사라졌다고?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 혹시 저기 있는 풍선 주변도 살펴봤어? 아니, 풍선 쪽으로 가봐야겠다. 찾았다, 누나! 자, 내가 도와줄게. 영차!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지? 아, 올리! 응? 우리의 뾰족한 꼬리를 이용해보자! 이제 누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영차! 우와, 다행이다. 난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대를 기다릴게. 치치, 고마워. 누나 상어 뚜루루뚜루 누나 상어. 락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의 무대가 시작될 테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슝! 그네 타기 재밌다. 역시 그네는 언제 타도 재밌다니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사라졌어요. 야, 내 가면! 내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이쪽일까? 저쪽일까? 도둑 가면 찾으러 어서 어서 가봐요. 내 소중한 도둑 가면! 아, 부끄러워. 아빠, 우선 미역으로 눈을 가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가면을 찾아올게요.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도대체 아빠의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도둑 아기 상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온 거야? 아기 상어야, 우리 아빠의 도둑 가면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분명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은데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가면이 사라졌다고?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장난도 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이제 절대로 나쁜 행동하지 않기야. 약속. 약속.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갔다고 했으니 우선 집안을 먼저 살펴보자. 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빨리 찾아볼게. 어떻게 생겼더라? 색깔은 검정색이고 안경처럼 눈 부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데 거실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못 찾겠다. 친구들, 나랑 같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찾아줄래?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검정색 무언가가 보여.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분명해. 도둑 아기 상어야, 혹시 이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 도둑 가면 같은지 봐줄래? 이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아이고, 내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더라? 에? 도둑 아기 상어? 내 선글라스를 훔쳐가려고 왔구나. 얼리 빨리 도둑 아기 상어를 잡아야겠어. 할머니,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함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선글라스가 검정색이라서 가면이랑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까 도둑 가면이 해적선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래? 우와, 해적선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분명 도둑 가면이 해적선 근처로 날아갔다고 했는데. 해적선! 찾았다! 그런데 조금 으스스한 걸. 뭐야, 지금 겁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도둑은 해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나저나 가면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불을 켜야겠어. 우와, 훨씬 밝아졌다. 이제 밝아졌으니까 가면을 한번 찾아볼까?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안경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 으아, 깜짝이야! 해파리였네. 어? 아? 찾았다! 이번엔 진짜 도둑 가면이 분명해. 이것도 아빠의 가면이 아니야. 응? 하지만 이 가면도 멋있는데? 이건 내가 가져야겠어. 어? 에흠, 아기 상호야, 이 가면은 어때? 이건 내 안 돼요. 해적 안 되는 나만 쓸 수 있다고. 해적이 안 되었구나. 해적 손에도 없으면 도대체 가면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마지막으로 가면을 처음 잃어버린 곳으로 가봐야겠어. 그럼 놀이터로 가야 해. 좋아, 놀이터로 가보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검정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도둑 가면 찾았다. 내가 찾았다. 우와, 찾았다. 우와, 우리가 찾았어. 안 돼! 빨리 따라가 보자! 가면이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어. 아기 상어가 찾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하루 종일 가면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혼자는 못 찾겠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있다! 어? 자,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아. 도둑 아기 상어야, 나 좀 도와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가면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치. 아빠의 가면을 찾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자, 야호! 드디어 찾았다! 아빠! 도둑 가면을 찾았어요! 역시! 도둑의 완성은 가면이지! 고맙다, 아기 상어야!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약속대로 이제는 정말 장난도 짓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도둑 상어 가족이 나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우리가 다시 착해질 것 같아? 너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자동차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자동차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자동차 열, 꼬마 자동차. 오예! 붕붕붕 열 꼬마 자동차 빵빵빵 열 꼬마 자동차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달려 달려 열 꼬마 자동차. 조심해! 열! 꼬마 아홉! 꼬마 여덟! 꼬마 자동차 일곱! 꼬마 여섯! 꼬마 다섯! 꼬마 자동차 넷! 꼬마 셋! 꼬마 둘! 꼬마 자동차 한! 꼬마 자동차 운전 끝!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제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 와, 우주다!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구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아빠 상어 파란색 무슨 색?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저 살려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놀이공원에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을 잃어버렸어. 아빠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 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빨간 사과!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인형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인형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홀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응?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인형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으앙! 너?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